안녕하십니까? 세계 랩런트 리더 수련회와 세계 랩런트 대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영적으로 진동하는 이번 대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느껴지십니까? 이를 두고 지난 7월 5일에서 6일까지 덕평 RUTC에서 스텝 수련회가 진행되었는데요. 먼저 킨텍스 현장 답사를 다녀온 후 류 목사님의 스텝 메시지 시청 및 기도회로 영적 분위기부터 확립됨을 보며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전도운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부서별 업무 파악 및 회의를, 다음날 각 부서별 대회에 대한 부분 발표와 협조사항 보고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한편 7월 7일부터 12일까지 무려 5박 6일 동안 WRC 편곡 합숙이 마찬가지로 덕평 RUTC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묵상 훈련을 시작으로 찬양 예배 녹화, 탑 랩런트 키즈 콜라보 연습, 작시곡 연습, WRC 영상 촬영, 랩런트 나이 준비 등이 오전, 오후, 저녁 할 것 없이 한여름 낮과 밤을 더욱 뜨겁게 영적으로 원내스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전국과 해외에서 수많은 랩런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번 합숙을 통해 사탄의 견고한 진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저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듯 부장단과 스태프들, 찬양팀 한 명 한 명 모두가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언약을 붙잡고 원내스가 된 지난 한 주간, 랩런트 운동이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증거 앞에 모두가 언약의 여정을 따라 기쁨과 감사, 행복함 가운데 세계복음화의 성취를 먼저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랩런트 운동,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237 5천 종족 제자가 일어나는 축제. 세계의 영적 흐름을 바꿀 전도자들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랩런트의 여정,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길 절대망대들의 모임이 곧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무엇도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There's nothing that can stop the gospel. 어떤 것도 전도운동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And nothing can block the evangelism movement. 사탄은 이미 무릎 꿇고 있는 줄 믿습니다. And I already believe that Satan is on his knees. 지금 전국과 전 세계의 전도자들과 렘넌트들이 복음 때문에 24하고 있습니다. Evangelists and remnants throughout the nation and the world are doing 24-hour prayer. 25 영혼의 응답 당연히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And I believe that rightfully the answers of 25 hours and eternity will come upon them.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ecause our eternal God is always with us. 우리 오늘 종일토록 영원하신 여호와 찬양 드릴 건데요. And so for a while we're going to be singing eternal God. 찬양 중간에 보시면 언제나 영원히 외치는 이제 외치는 게 나옵니다. And if you look in the middle of the song, there are parts where we can shout out a chant.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응원해 주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And there's a significance behind that, meaning where God is supporting us and rooting for us. 하나님 형상인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고 또 서로를 응원하는 렘넌트를 응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And then being made by the image of God, we are also supporting and cheering and rooting on for our other remnants. 지금 곡도 배우고 있는 시간표이시지만 그 부분이 나올 때는요 힘 있게 외치십시오. And so I know that we're all learning this new song, but when that part comes, really shout that out loud. 소리 낼 때 뇌에 각인된다고 했습니다. And when we say something aloud, it is imprinted in our brains.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몸이 살아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It's a time when our soul, our lives will be restored and revived. 영원하신 여호와, 우리 힘 있게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really firmly sing out the song, Eternal God. 마음을 활짝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Let's open up our hearts and praise our living Father God. 영원한 능력 Eternal God. Eternal God. Let's put our hands together and praise God. 언제나 찬양합니다. 기쁨이나 슬픔 속에 No matter whether we're in joy or sadness.
기쁨이 나 슬픔 속에 있어도 언제나 외로움과 빈곤 속에 있어도 언제나 응답과 빛밤 속에 있어도 언제나 영광과 우릉 속에 있어도 언제나 행복과 질병 속에 나 힘으로 혼자 있어도 시작과 죽음 앞에 모든 곳에 언제나 언제나 그 길을 영원히 영원히 보좌에서 이루시는 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파수꾼 슬픔 속에 기쁨이나 슬픔 속에 있어도 언제나 외로움과 빈곤 속에 있어도 언제나 응답과 빈곤 속에 있어도 언제나 영광과 우명 속에 있어도 언제나 행복과 즐거움 속에 나이 들어 혼자 있어도 시작과 죽음 앞에 모든 곳에 언제나 언제나 그 길을 영원히 영원히 보좌에서 이루시는 Let's confess it one more time.
미션 영원히 Let's give a glory of applause to our Father God.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응원하십니다. Let's bless the person next to us. God is rooting for you. 렘넌트를 축복합시다. Let's bless the remnants. 렘넌트를 응원합시다. Let's really support and root for our remnants.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Because we are the image of God, we can enjoy this. We can relay this blessing.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So 렘넌트, let's bless the person next to us. Let's really call in the remnants. 렘넌트 레츠고 응원가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립니다. Let's root for them. Remnants, let's go. I-E-M-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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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시대를 살릴 주님의 소망 렘넌트 생명의 복음을 나의 것 하나님이 당신을 응원하십니다. God is rooting for you. 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And I'll be rooting for you as well.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You are an evangelist. 전도 운동 막을 자가 없습니다. There's no one to stop this evangelism movement. 이 복음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There's no one to stop this gospel movement. 사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And Satan has come to its knees. 아멘. Amen. 영원하신 여호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힘 있게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sing this song one more time. Eternal God. 이터널리 파워 배우셨죠? I think you've learned the song now. 치며 찬양합시다. So let's praise God, putting our hands together. 어떤 상황 속에서? No matter what. 기쁨이나 슬픔 속에 있어. Through joy and sadness. 기쁨이나 슬픔 속에 있어도 언제나 외로움과 빈곤 속에 있어도 언제나 응답과 속에 있어도 언제나 영광과 능력 속에 있어도 언제나 행복과 질병 속에 나이 들어 혼자 있어도 시작과 죽음 앞에 모든 곳에 언제나 언제나 Let's sing one more time. Give thanks. 있어도 언제나 응답과 빛과 속에 있어도 언제나 영광과 누명 속에 있어도 언제나 속에 나이 들어 혼자 있어도 시작과 죽음 앞에 모든 곳에 언제나 언제나 그 일을 영원히 영원히 보좌에 서 이루시는 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영원 My God is my deliverer. 기억 나의 영원한 작품 하나님은
렘넌트들의 학업과 중직자들의 산업이 237 5천 종족 살리게 될 것입니다. The academics of our remnants and the business places of our church officers will really save the fields of this world. 하나님이 나의 망대요 파수꾼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nd because because God is our bartizan also our watchman. 나의 삶의 견고한 망대 되시는 He is our God. He is our firm foundation and bartizan. 성삼위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Let's give praise the Holy Trinity. 나의 삶의 견고한 firm bartizan. 나의 삶의 견고한 망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의 이름을 나 찬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나는 기어라 그 능력으로 나는 달려라 안전함을 얻으리 위대하신 성삼위 성삼위 하나님 내 평생에 주께서 주신 승리를 선포하며 237 5천 종족 모든 영혼에게 주의 이름만 전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견고한 망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다시금 고백 Let's praise our Holy Trinity, the firm foundation of our lives. 견고한 망대 되시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 He is our refuge 나의 피난처가 되시네 주의 이름을 나 찬양합니다 나의 주 성삼위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 그 능력으로 나는 달려가 안전함으로 위대하신 성삼위 하나님 위대하신 성삼위 하나님 준비된 영상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At this time, we'll watch a video. 운명을 바꾸는 24 기도. 세계를 바꾸는 25시 하나님 나라. 미래를 바꾸는 영원이라는 응답. 검토일 시대 세 가지 뜰에서 세계 복음화의 시작. 237을 넘어 5천 종족을 살릴 아가페 사랑 큰 재앙이 될 3단체의 구유증을 막을 묵상운동 지금부터 이 모든 응답이 시작되는 렘넌트 대회를 기다리며 경북 동부 서부 지회가 함께하는 핵심 예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7차 2024년 세계 렘넌트 대회 총괄기획단 포항은성교회 김성용 목사입니다. Hello, I'm Pastor Kim Sung-yong from the Pohang Eunseong Church and I'm part of the 2024 WRC Executive Planning Committee. 이번 27차 우리 2024 세계 렘넌트 대회는 우리 68개국의 우리 렘넌트와 사명자가 모이는 말씀 성취의 응답의 현장입니다. The 27th 2024 WRC is a gathering of remnants and committed workers from 67 nations, a field of the fulfillment of God's word. 이번에 참석하는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큰 은혜의 응답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Please pray for all the remnants who are participating to return back to their homes receiving great grace from God. 이번 2024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와 237 특별히 이번에 초청되는 5천 종족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And we also request for you to pray for those who are invited from the 237 nations and especially from the 5000 tribes. RUTC 뉴스 시청하시겠습니다. We will now watch the RUTC news. 제27차 2024 세계 렘넌트 대회 세부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2024 PKMK 수련회가 오는 8월 4일부터 3일간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 렘넌트를 절대망대로 세우는 237 렘넌트 망대운동. 오늘 토요 핵심은 경북 동부지회와 서부지회를 중심으로 WRC를 위한 특별 예배로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2024 세계 렘넌트 대회 세부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오는 30일부터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먼저 첫날인 7월 30일엔 오후 1시부터 등록이 시작됩니다. 개막식에 앞서 찬양이 오후 6시 30분, 개막식은 7시부터 진행됩니다. 이후 둘째 날부터는 매일 오전 10시 30분에 찬양이 시작되고
11시부터 대회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12시부터는 점심시간으로 팀별 포럼이 함께 진행됩니다. 식사 후 2시 30분부터는 태영아, 유아유치, 어린이 모임 등 계층별 모임과 전체 특강이 각각 진행되며 마지막 날만 30분 앞당겨진 2시부터 777 멘토링 분야별 모임과 계층별 모임이 각각 열립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엔 저녁 식사 후 7시부터 777 렘넌트의 밤이 각각 감사와 결단을 주제로 1시간 반 동안 이어지며 마지막 날엔 오후 6시부터 전도자의 고백 시간이 있는 렘넌트 나잇이 진행됩니다. 계층별 모임 가운데 초등망대 훈련은 현재 위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고 있습니다. 또 초등 렘넌트 가운데 미래 달란트를 가진 인재를 발굴하는 탑 탤런트 참가자도 모집합니다. 비전 분야와 예능 분야 두 분야로 모집하며 비전 분야는 학업과 진로를 두고 기도하며 도전한 응답 스토리와 수상 경력으로 선발하고 예능 분야는 개인 및 팀으로 도전 가능합니다. 오는 24일까지 분야에 맞는 지원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1차 심사에 통과된 렘넌트를 대상으로 8월 2일 초등망대 훈련 시간에 2차 결선을 진행합니다. 계층별 모임과 동시에 진행되는 전체 특강 시간에는 4차, 5차 산업 분야에 있는 렘넌트 망대가 특강자로 섭니다. 대회 둘째 날인 31일엔 과학 망대팀이, 셋째 날엔 뇌과학,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분야 특강이 진행되며 마지막 날에는 분야별로 나누어 렘망대와 포럼하며 소통하는 시간이 갖습니다. 과학망대는 이번에 진행한 777 멘토링 내용을 요약하고 학업 포럼 및 전문인과 분반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더 수련회는 본대회에 앞서 7월 25일부터 이틀간 대구 하나교회에서 열립니다. 25일 오후 1시부터 등록이 시작되며 7시부터 리더 메시지 1강이 선포됩니다. 이튿날인 26일엔 오전 11시에 리더 메시지 2강, 오후 2시 30분에 3강 메시지가 있고 저녁 7시에 4강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모든 메시지 30분 전부터는 찬양 및 기도회가 열리며 메시지를 마친 뒤에도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리더 수련회 이후 이어지는 27일 토요핵심은 대구 하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WRC 주제곡 영원하신 여호와가 오늘 토요핵심 예배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싱어, 워십 밴드 등 WRC 찬양 스태프들이 지난 한 주간 덕평 RUTC에서 합숙하며 WRC 주제곡을 비롯한 이번 대회에 불려질 모든 찬양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WRC 주제곡이 수록된 그루터기 앨범은 현재 위아.kr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어린이 찬양 앨범 언약과 꿈의 한글 및 영어 악보는 위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온라인으로 모여 기도하는 미스바 기도회가 한 달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능력으로 렘넌트 운동을 위해 마음을 합하는 이 기도회는 담당 사역자의 간단한 말씀 포럼 후 참가자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금요일을 제외한 매일 밤 10시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되며 사단법인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공식 인스타그램 렘넌트 바티즌 라이브 방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수사랑교회가 1,000,000원을 헌금하는 등 이번 주에도 교회와 성도들이 세계 렘넌트 대회를 마음 담고 기도로 준비한 헌금이 계속됐습니다. 2024 PKMK 수련회가 오는 8월 4일부터 3일간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PKMK 정체성 회복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 전도사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8월 4일 주일 예배 후 오후 4시부터 등록이 시작되며 5일 오전 11시 1강, 오후 2시 30분에 2강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오는 7월 31일 오후 6시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지난 9일 덕평 RUTC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류광수 목사는 먼저 새가족에게 확실히 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정리하며 구원, 성화, 그리고 실제 신앙생활에서 응답받는 비밀에 대해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요셉이 언약 잡았을 때 이미 받은 겁니다. 나머지는 성취된 거죠. 그렇다면 모든 성경이 그렇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게 기도구나. 이게 예배구나. 언약을 잡았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잖아요. 교인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은혜를 입었으면 이미 완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주일을 예배드리다가 오늘 힘얻는 거 거기 다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입고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나중에 삶도 바뀌어요. 이날 훈련은 세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교재로 6과에서 8과까지 진행됐으며 다음 훈련은 오는 9월 3일에 열립니다. 한편 7월 237 화요제자 훈련은 오는 23일 진행되며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위아에서 등록받습니다. 잉글리시 미션스쿨 EMS가 2024학년도 하반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위아.kr에서 지원 서류를 다운받아 8월 4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아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새 교재가 이번 WRC부터 4개 국어로 출간됩니다. 먼저 어린이를 위한 복음성구 109절 따라쓰기 개정판엔 아이들이 복음성구를 쉽게 암송할 수 있도록 음원을 만들어 QR코드로 담았습니다. 또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신앙발판 10가지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한 교재도 함께 출간합니다. 모든 성도가 복음성구를 쓰면서 각인할 수 있는 복음성구 109절 따라쓰기 노트도 출간될 예정이며 개인과 교회, 치유 및 전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WRC 기간 중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한 목회자 가족이 237센터에 1억 원을 헌금하는 등 전국과 세계의 제자들이 RUTC와 237센터를 마음담은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2024 OMC 장학생 신청이 오는 16일 마감됩니다. iomc.kr에서 신청받습니다. 2024 서울 클래시컬 심포니 갈라 콘서트가 오는 18일 광림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티켓은 예스24를 통해 예매할 수 있습니다. 제46차 사랑부 렘넌트 대회가 오는 8월 14일부터 2박 3일간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7월 20일 토요일 심예배는 서울 북부제회를 중심으로 사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세계 렘넌트 대회는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란 주제로 열립니다. 전 세계 렘넌트들이 시대를 미리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237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보좌의 메시지가 전달될 리더 수련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리더 수련회 첫날 등록은 오후 1시부터 하나교회 2층 소년부실에서 명찰을 수령하고 당일 등록은 없으며 좌석은 지정석입니다. 등록 후 캐리어는 지하주차장에 보관하였다가 메시지 1강 후 차량 탑승 시 찾아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숙소는 대학 기숙사로 가벼운 침낭이나 이불, 간단한 세면도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2박 3일 동안 숙소 이동은 버스로 함께 이동하며 소요 시간은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통역기가 필요한 사람은 2층 본당 앞에서 대여, 반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위아의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리더 수련회 관련 문의가 있으면 추천 기관이나 지회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WRC 광고입니다. 첫날 등록은 킨텍스 제1전시관 5홀에서 진행되며 렘넌트 A그룹은 명찰에 기재된 본인의 버스에 캐리어를 미리 가져다 놓고 오셔야 하며 개막식은 3홀과 4홀에서 진행되니 6시 30분까지는 꼭 입장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락은 5홀에서 받고 식사는 3, 4, 5홀에서 하시되 식사 후 도시락은 절대 로비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퇴식구는 4홀과 5홀 사이 하역장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 관련하여 킨텍스 제2전 시간 옆 약 5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을 운영할 예정이며 지하철역까지 셔틀버스도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올해는 유모차 임대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 킨텍스의 유모차가 구비되어 있지 않기에 개인이 반드시 가져오셔야 하며 대회장 3, 4홀에는 돗자리 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의료파업으로 환자 발생 시 병원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니 개인 위생관리와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시작될 우리들의 축제. 보좌의 축복으로 앞으로 일어날 재앙시대를 막을 렘넌트들의 복음운동, 기도의 비밀로 237 5천 종족을 정복할 남은 자들의 모임.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2024 세계 렘넌트 대회 총괄기획단 박경모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2024 세계 렘넌트 대회 우리 부장단 그리고 스텝 연합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Pastor Park Kyung-mo from the 2024 WRC Executive Planning Committee will lead us in prayer, followed with praise by the 2024 WRC Department Directors and Staff Members.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Father God, we give you thanks. 전 세계 은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는 이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is time where all your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holding on to the covenant can come together as one.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237 5천 종족 살리고 후대에게 은약이 전달되게 하시고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prepare for the WRC which is part of your absolute plan to save the 237 nations and the 5000 tribes.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세계 렘넌트 대회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May the covenant be relayed to the future generation and the eternal inheritance, eternal masterpiece and eternal legacy be left behind through the WRC. 전 세계의 흑암을 막고 하나님의 절대 방대를 세우는 영적 서밋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May the spiritual summits who will establish your partisans and block the forces of darkness throughout the world arise through this conference. 말씀을 전하시는 유광수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시대 살릴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Grant upon Reverend Yu Kwang-soo who will deliver your word a double portion of spirit and the message to save this age. 대회를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대회를 방해하는 모든 허감의 세력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Fill all the staff members preparing for the conference with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and may all the forces of darkness hindering the conference be bound in the powerful name of Jesus Christ. 참여하는 전 세계 렘넌트들과 성도님들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Pour out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which came upon Mark's upper room on the day of Pentecost upon all the remnants and all the believers who will be participating from all around the world. 237 5천 종족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May this be a new beginning to save the 237 nations and the 5000 tribes. 오늘 이 시간 핵심에 참여한 전 세계 모든 제자들에게 반드시 성취될 은약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May the covenantal word which will surely be fulfilled be delivered and relayed to all the disciples worldwide participating in this core worship today.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We thank you and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아멘.
이번 27차 2024년 세계 렘넌트 대회를 두고 지금 현재 매일 밤 10시에 우리 미스바 기도회로 우리 전 스태프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인도받고 있습니다. Every night at 10 p.m. we are having the Mizpah prayer movement with all the staff members and all the remnants throughout the nation and the world for the 2024 WRC.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응답의 증인들로 모이는 대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ll be very grateful if you could participate with us so that our remnants can arise as the witnesses throughout the nation and the world through this conference. 핵심 메시지는 전국과 전 세계에 동시 생중계 중입니다. The core worship is being broadcast live throughout the nation and the world.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총재 류광수 목사님 나오셔서 핵심 메시지 주시겠습니다. World Evangelization Senior Board President Reverend Yu Kang-soo will come and give us the core message. 우리 찬양한 팀들이 우리 지금 렘 대회를 뭐 이끌어갈 우리 주역들이죠. That are choir members, they are the main figures who are going to lead this year's WRC.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겠냐? Now, how can you do that well? 이런 대회를 하면서 어떻게 내 인생에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냐? And running a conference like this, how can I receive my important life answer? 교회 일하는 사람들이 내 생에 최고의 응답 받는 거는 원하는데 잘 모르고 있어요. The people who are working inside the church, they want to receive the greatest answer of their life, but they don't know how.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어느 단체에 끝까지 쓰임을 못 받고 바뀌는 겁니다. That's why inside the church as well as any organization, they're not used to the very end. They're exchanged.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응답받냐 하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Because they don't really know what they need to do to receive answers.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번에 렘 대회는 10년 후에 있을 걸 놓고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That you are very important people and remember that this year's WRC, you need to prepare for what's coming 10 years in the future. 왜냐하면은 10년 지나면은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은퇴해야 될 분들이 많아요. The reason is because after 10 years, there are many people sitting here who need to retire. 또 그리고 이제 우리 젊은 어린 렘넌트들이 주역으로 올라오는 시간표예요. And a time where our young remnants are going to arise as the main figures. 그걸 대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And so we need to prepare the conference being prepared for that time. 그럼 많은 일꾼들이 일해 보면 힘도 들어요. 그렇죠? And as you are working, of course it is hard. 또 어떤 사람은 시험 드는 사람도 많고요. And there are also many people who fall into trials. 뭐 어떤 사람은 교회 일하다가도 시험 드는 사람이 많고요. And thus there are many people who fall into trials while doing church work. 어쨌든 여러분들이 각 개교회에서 일을 할 때 최고의 은혜와 응답을 받아야 돼요. Anyway, when you are working inside of 그렇죠. your individual churches, you have to receive the greatest answer and greatest grace. 저도 그 부교역자 오래 해 봤는데요. 부교역자 대부분이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But I too served as the pastor for a very long time, but the majority of us as the pastors don't really receive grace. 근데 그분들이 늙어 죽으니까 지금도 은혜 못 받고 있어요. But those people, even though they're completely old and on their deathbed, they're still not receiving answers. 바보죠. And that's foolish. 나는 부교역자를 했을 때 최고의 축복을 누렸어요. So when I was serving as an assistant pastor, I enjoyed and received the greatest blessing. 아니, 교회라고 하는 배경이 있잖아요. That I've got the background of the church. 아니 뭐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There's a pastor, the elders, the senior deaconesses. How wonderful is that?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전도 현장을 계속 간 거예요. And so through those people, I continue to go into the evangelism field. 얼마나 좋습니까? How wonderful is that? 그럼 나는 뭐 그때 뭐 권사님 만나다 전부 문이라. And so back then, when I would meet a senior deaconess, they were all doors for me. 또 뭐 이렇게 학생 하나 만났다 전부 문이야. That I meet a student, then that student is a door. Isn't that so? 그래가지고 뭐지? 진짜 저는 부역자 때 최고 축복을 받았어. And so really, I received the greatest blessing while I was an assistant pastor. 그래야 됩니다. That's how it should be. 이번에 중직자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할 건데 중직자분들이 성경에 있는 최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I know many of our church officers will participate in WC this summer. You must receive the greatest blessing and answer that's in the Bible. 이걸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That you must possess this, the power of the evangelist and disciple.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뭐냐 할 때 이제 정확한 답이 없단 말이에요. But for many people, when you ask what are answers, they don't have an accurate answer for that. 응답이 뭡니까? Then what is the answer? 아니 기도하면 뭐 응답이 갑자기 뭐 옵니까? That if you pray, do answers suddenly come out?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성령 체험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응답이 왔다고 느낌이 좀 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And there are some people who say they experience the Holy Spirit. And if you have that kind of experience, then you might seem as if an answer is coming. 나는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성공하거나 전도하는 못 봤거든요. But I've never seen those kind of people properly evangelize or properly succeed. 아닌 것 같고 내가 체험 오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나님 은혜니까 그러나 굳이 그걸 기준으로 둔다는 것은 아니다. Of course, if God gives you an experience, then you just experience that. But I don't think that should be our standard. 그 뭐 방언 막 튀어나오면 어떡합니까? 나오면 하면 돼요. Then what happens 그렇잖아. if you keep on having speaking in tongues? Then just speak in tongues if it comes from you. 안 나오면 자꾸 나오는 걸 틀어막을 필요 없고요. 안 나오는데 자꾸 하려고 혀 돌리고 이러면 하면 안 돼요. And there's no reason for you to try to control your mouth if speaking in tongues coming out. But there's no reason for you to kind of twist your tongues and try to speak in tongues. 성령의 은사가 다양한데 말이요. Because there's a great diversity among those spiritual gifts. 자, 그럼 어떤 게 기도응답? Then what are answers to prayer? 이게 참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아주 부분입니다. So this is something that's very easy to lose hold of. 자, 이걸 못 찾으면 진짜 좀 곤란할 거예요. And if you aren't able to find this, 뭐, then you're going to be lost. Then what exactly is the answer? 제가 내린 결론이거든요. It's a conclusion that I came to. 하루 종일 이 24의 힘으로 that all day long by the power of 24 hours 25 응답을 기다리고 you await the answer of 25 영원한 작품을 누리는 기도가 응답이다. And enjoy the eternal masterpiece, and that is prayer.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That's the conclusion I came to. 그래서 응답이 뭐냐? 내가 하루 종일 And so what's the answer? All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요. That you're enjoying God's power. 하나님 나라 응답을 기다리고. And you await the answer of God's kingdom. 세계 복음화란 작품을 기다리고. And you await the masterpiece of world evangelization. 이 자체가 응답이다. This itself is the 그렇죠. answer. Isn't that so? 물론 뭐 어느 날 기도하고 나니까 몸도 좋아지고 그것도 응답일 수 있습니다. And of course some people when they pray their health gets better that could be an answer. 모든 중직자들 이건 누리셔야 됩니다. But all our church officers you must enjoy this. 그래서 기준은요, 24입니다. And so the standard is 24. 특별히 hours. 기도하자. 해가지고는 세계 복음 못 합니다. Oh, let's take a special time of prayer. With that you can't do world evangelization. 기도는 맞지만은 그거는 Yes, that is prayer, but with that you cannot do world evangelization. 예, 산기도 갈 수 있습니다. Yes, you can go to the mountains to pray. 산기도라야 된다 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But to say that, oh, it must be prayer on the mountainside, and that's wrong. 우리는 방에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Because you should be able to pray 그렇죠. even in your own room. 금식기도 so? 성경적입니다. Fasting prayer is biblical. 그러나 금식기도라야 된다 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But doing only fasting prayer, that's wrong. 그래서 꼭 우리 스태프들 모든 분들이 진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 자체가 응답이라. And so our staff members and all of our workers, you have to really enjoy this answer, and this itself is the answer.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를 가지고 with the bartizan that Christ gave to us, 삼 집중하는 겁니다. That we're having the three concentrations. 이 자체가 응답이야. This itself is the 그렇죠. answer, isn't that so? 이거 자 응답 생각 잘해야 됩니다. And so 이루어지는 well. 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Think about well, what answers is what comes, what we fulfill later on. That's in God's hands. 이번 5천 종족 지금 이제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But right now, the 5,000 tribes they're coming to us, and so that's God's work. 이번에 막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막 생애 처음으로 막 지금 막 비행기 타고 오는 이런 희망도 막 있는가 봐 볼까요? And so they're so happy, and right now they've got the great hope because some of them are getting on a plane for the very first time. 그 나라 지도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 이런 일이 있으면 are so happy. They're saying, "How could this be?" 나서 한 번도 버스 타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죠. 비행기 타고 지금 오는 거예요. And so some of these kids had never even gotten a bus in their entire life, but now they're riding a plane. 세계 렘드에 우리 뽑혔다 참석한다 이런 거예요. We're chosen to participate in the World Remnant Conference. 이렇게 하는 명단 문을 여시면.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And if God opens the doors that way, all we have to do is obey. 그래서 거의 제 같은 하루 종일 삼 집중. And so in my case, all day long, I have the three concentrations.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요, 건강도 완전히 회복될 겁니다. And if you do this, then your health will completely be restored. 그리고 반대입니다. 기도는 힘든 게 아니고 정말로 쉬는 겁니다. And it's the opposite. Prayer is not difficult. It truly gives you rest. That's how it should be. 기도는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을 굉장히 버는 겁니다. That you're not spending a lot of time to pray. You're actually saving time. 그래서 우리 렘넌트 보고는 이 기도를 잠깐이라도 해라. And so I tell our remnants, even just momentarily pray this prayer.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이자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이니까요. 힘 얻어야 돼요. 그래서 집중으로 그냥 하시라. As our elder church officers, you're very important people, so you must gain this power. Concentrate on that. 내가 이렇게 그 생각을 깊이 들어가면요, 몸이 어떻게 변하나 하면요, 여러분이 딱 호흡도 짧아지고 내 생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If you enter deeply into your thoughts, then what happens? Your breathing becomes very shallow, and you get lost in your thoughts. 그러나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내 호흡도 편안해지고 길어집니다. 이렇게. But if you enter into prayer, then you become very comfortable. Even your breathing becomes very deep and comfortable. 이걸 아침에 눈 뜨면 편안하게 생각 나는 대로 그냥 계속. 합니다. And so when you open your eyes in the morning, very comfortably, whatever comes to mind, just pray about that. 그저 낮에는 눈에 보는 걸 누리면서 기도합니다. And throughout the day, you are enjoying what you see with your eyes, and you do that in prayer. 저는 주일날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요 같이 기도합니다. On the Lord's day, when the elders up there praying, 그렇죠. I pray together with him. 그 기도를 듣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같이. But I'm not just sitting there listening and just waiting for him to pray. I'm praying with him. 그리고 모든 눈에 보이는 거 기도로. And everything I see with my eyes, I connect that to prayer. 말씀 깊이 붙잡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And deeply holding on to the word and praying. 그냥 삶 자체가 응답이 돼야 돼. And so then your life itself should be an answer. 이러면 밤에는 뭡니까? Then what do you do at night? 많은 그래 뿌리면 밤 되면 많은 답이 나와요. Then if you do that throughout the day, then at night you'll have many answers. 그럼 목사님들은 그거 가지고 설교하면 돼요. And pastors with that you give your sermon. 또 선교사님들은 그거 가지고 설교하면 돼요. And missionaries you can do missions with that. 많은 답이 나오면 장로님들은 그거 가지고 산업하면 돼요. And with the many answers you receive, our elders just run your businesses with that. 이러면 뭡니까? Then what happens?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There's something that is naturally made. 플랫폼이 딱 나오고 that you can make the platform. 파수대가 서고요. And then you can raise the 안테나가 씁니다. And also raise the antenna. 이걸 보고 3 세팅입니다. That we call this a 3 setting. 이 자체가 응답이요. 세팅이 되고 있는 겁니다. And this itself is the answer because it's being set in you. 그러면 우리는 늘 문제. That we always have problems. 갈등 위기잖아요. Conflicts and crises. 이리로 보고 가는 것을 보고 삼 응답이라고 합니다. But seeing that and heading into that are the three answers. 이 자체가 한 통의 기도 응답이라니까요. And so this itself as a whole is an answer. 우리 스태프들 꼭 누르세요. 몸은 바빠도 마음은 편안하게 기도를. And so staff always enjoy this. Even though your body is very busy working, your heart should be very calm and enjoying. 예, 위기를 만나도 영적으로는 편안하게. And even though you face a crisis spiritually, you're at peace. 그러면서요 네 번째 게 옵니다. And then the fourth thing comes. 드디어 여러분들이 그 300%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That you're able to enjoy the 300% answer.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누리는 업입니다. And this is the occupation that you can enjoy. 어마어마하죠. It's tremendous. 이걸 계속 누리는. That you continue to enjoy this. 자, 이때부터 여러분이 교회와 여러분의 현장에 중요한 응답이 계속 있나. From this point on, important answers continue to arise inside of your church and in your field.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의 약속이 뭐죠? That what was Jesus promised during his 3-year earthly ministry. 많이 있습니다만 예수님 공생애 3년이 뭡니까? That there was a lot, but what was the trait of Jesus' 3-year ministry? 성령으로 너와 함께하겠다. I'll be with you through 그렇죠? the Holy Spirit. Isn't that so? 여기 마지막 약속이. That was his last promise. 마지막 때 계속 얘기했어요. And also at the very end, he continued to say.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That the Counselor, Holy Spirit, 안입니다. will be in you. 마지막 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And at the very end, but when you receive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이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삶의 시작입니다. And this is the start of your walk of faith. 그러면 40일 동안 뭐 설명했죠? Then what did he explain for 40 days? 보좌의 능력. The power of the throne. 그렇죠. Isn't that so? 이거 얘기인 거예요. This is what he spoke about. 그다음에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뭐 했죠? And then for 10 days they earnestly prayed and what did they do? 체험이 일어났습니다. They had experience.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And what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They could see the future. 여기 기도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And this is the greatest of answered prayers. 그다음에 뭐죠? And then what?
예배가 살아났어요. Their worship came to life. 사도행 2장 42절. That's Acts chapter 2.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They received the apostles' teaching. 이런 게 전부 응답입니다. All these things are answers. 그러나 편안하게 응답 누리는 거예요. And so very comfortably you enjoy the.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But it doesn't end with just that.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Every day in their temple courts and every day in their homes.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 That the word began to be fulfilled. 이게 응답입니다. Now this is the answer. 이때부터 내가 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지? From that point on, what's the reason why I attend this church? You come to know that. 내가 왜 하필 이 교회 다닙니까? Then why did it just happen to be in this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You have to uncover 나는 that. 왜 우리 교회 장로가 됐냐? Then why am I an elder of this church? 이때부터 목사님과 통하는 기도가 나와야 돼요. 요걸 보고 정시 기도라고 합니다. From this point on, you have the prayer that really connects with your pastor, and we call that scheduled prayer. 목사님과 기도 안 통한다, 정시도 필요 없어요. And if you don't connect with the pastor in prayer, then you don't need scheduled prayer. 아, 목사님의 기도가 뭐지? 그 통해야 돼. Oh, what is the pastor's prayer? You need to connect on that.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 가르친 지도자와 기도 통해야 돼요. There are remnants, your leaders, the teachers that your teachers, you have to connect with them. 이때 나오는 게 뭡니까? And what comes at this time? 이거란 말이에요. It's this 24, 25 in eternity. 이게 기도요, 응답입니다. This is prayer. This is answer. 이걸 계속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질병도 없어질 겁니다. And if you continue to do this, then undoubtedly even your diseases will depart. 네, 고친다는 차원하고 달라 없어져요. That more than saying that they're going to be fixed, they completely disappear. 이걸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영적 문제 없어져 버려. That you're doing this, and then one day the spiritual problem has disappeared. 아, 이거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문제가 왔어. 답이 나와 버려. That you're doing this, and one day you face a problem. You see. 여러분 잠시. 고난을 당해 그게 더 축복이 돼. You briefly face hardship, but that turns into a 그렇죠? blessing. Isn't that so? 빨리 결정하면 안 돼요. And so don't make rash decisions. 자신에 대해서 빨리 결정하면 안 돼요. And don't pass quick judgment on yourself. 영원 평안 오고 기다려야죠. And so think about eternity and wait. 아니 요셉이 망해서 Joseph failed. 빨리 결정하면 안 돼요. Don't make that rash decision. 요셉이 망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Joseph did not fail. 그게 어마어마한 자리였어요. That was a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빨리 결정하거나 포기하지 마. 기다려 누리. Don't give up on yourself and don't pass quick judgment on yourself. Wait and enjoy. 이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And what happens if you gain this power of an evangelist? 드디어 이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여러분 개인에게 말이죠. That God's mighty power becomes your personal power. 이게 이제는요 교회를 통해서. And now it begins to come through the church. 세 번째로는 And number three, 현장 삶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 Now it is manifested in the field and in your life. 이렇게 응답하는 순서입니다. This is the order of answers. 이제 개인에게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It begins to come to the individual. 어느 날 모세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시. That one day God's word was fulfilled on Moses. 내 백성 데리고 피제사 드리러 가라. That go and take my people to offer a blood sacrifice. 이렇게 공통점이 뭡니까? And so what's the common factor here?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시던 확실한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Then you have to relay the sure covenant that God has given 진짜입니다. only to you, isn't that so? 확실한 언약이 전달. And there you have to have this sure covenant. 사실은 응답은 이제 이때부터 And honestly, 보이기 시작합니다. Is when you begin to see the answers. 우리 렘넌트들, 중직자분들 특별히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There are remnants as well as church officers. You must receive this. 이러고 있으면 나와요. And if you are doing this, 제발 속지 마시고 응답 받으시고. And receive answers. 그럼 뭐가 되십니까? And then what happens? 드디어 교회를 통해서 삼 흐름이 보이잖아요. And through the church, you see the three streams. 앞에 게 설명 다 나가라. 완전히 하나님 확실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And so I already explained this. God already gave you your clear covenant. 미스바로 모이라. Gather to Mizpah. 도단성으로 모이라. And gather to Dothan. 감람산으로 모이라. Gather to the Mount of Olives.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You will stand before Caesar. 이렇게 되고 있죠. That's what happens. 그러니까 이제 흐름이 이제 나옵니다. And so now you see the stream.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요. 말씀, 기도, 여러분. 정인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해요. As you are listening to the word on the Lord's day, you see the stream of the word of evangelism of you being a witness.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에 납니다. And then ultimately God's works begin to arise. 이 세 가지입니다. It's these three things. 분명히 일어납니다. Absolutely they will arise. 어느 날 요셉이 총리가 떡 된 거예요. Now one day all of a sudden Joseph became the governor.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성공인데 세계 복음의 유일한 길이 된 겁니다. Then in our eyes it might seem like tremendous success, but that was the one and only way to world evangelization. 어느 날 애굽을 무너뜨리고요 출애굽의 역사. Then one day they broke down Egypt and had the works of Exodus. 어느 날 one day
어느 날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And one day, not one word Samuel said fell to the ground.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And the spirit of God rushed upon David in power. 이렇게 나옵니다. That's what happens. 도단수 운동이 나옵니다. And so the Dothan movement arises. 지금 잘 이해될 게 이런 운동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And what you must understand is this kind of movement is arising right now. It's tremendous. 결론 맺겠습니다. Let's come to the conclusion. 결론은 흩어진 제자를 가지고 온다. Therefore, conclusion, we'll do it with our scattered disciples. 자, 여러분 이렇게 결론이 나와줘야 돼요. 应该这样下结论. 내가 진짜 이 사명 감당하는 결론이 뭐냐? 我真的承担这个使命的结论是什么? 영혼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是爱灵魂的人.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눈이 다릅니다. 爱灵魂的人, 眼目是不一样的.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길이 다릅니다. 爱灵魂的人, 道路是不一样的.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세계복음화의 그릇이 다릅니다. 爱灵魂的人, 世界文化的器皿是不一样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是非常重要的.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 보는 눈 다릅니다. 爱灵魂的人看人的眼光是不一样的.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사건 보는 눈이 다릅니다. 爱灵魂的人看事件的眼光是不一样的. 완전히 달라요. 是完全不一样，截然不同. 교회 보는 눈이 다릅니다. 看教会的眼光也是不一样的. 진짜 응답 결론 여기서 나는 거예요. 진짜 나는 거예요. 真正的应和结论是在这里发生. 영혼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주시는 겁니다. 真正爱灵魂的人，神给他开启道路.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同样，神借着神的话语. 응답으로. 借着应允. 증인으로. 借着证人. 会这样建立起来. 영혼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세계를 맡기게 돼 있어. 爱灵魂的人，神会把世界交给他，对吧？ 그렇습니다. 是这样的. 자, 그렇다면 세 가지를 한번 보세요. 那么应该看到三个. 강대국 보는 눈이 다릅니다. 看强大国的眼光是不一样的. 저는 강대국이 대단하지만 불쌍해요. 虽然强大国很强大，但是我觉得很可怜。 그렇죠? 对吧? 강대국들이 행 지금도 전쟁밖에 안 합니다. 强大国的所作所为只有是挑起战争. 누가 우리나라를 위할 거냐?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谁真正会 为我国着想的都是 그 나라들의 이익에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都是按照自己国家的利益来决定. 속으면 안 됩니다. 不应该被欺骗. 남의 나라가 말이요, 중국이, 저 미국이, 일본이 우리를 위해 줍니까? 其他国家，中国、美国、日本，为我国着想吗？ 말은 그러면 친해야지. 그러나 아무도 안 위해 줘요. 说好像是那样说，但是没有一个人真正为这个国家。 우리나라 힘없고. 자기들 이익 되면 갑니다. 如果真的我的国家有利益，他们国家 그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증거됐던 강대국입니다. 这是历史以来的强大国的见证. 거기에 후진국은 뭡니까? 那在这里落后国家会怎样？ 맨날 영적 문제 심부름하고 노예로 가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每天被属灵问题压抑，成为奴隶，还有俘虏，还有属国. 이 사이에 심부름하는 게 중진국이다 이 말이야. 在这里跑腿的就是发展中国家. 눈 잘 뜨시고 应该正确打开眼光. 이 그릇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맡긴 겁니다. 有这个器皿的人，神会交到世界文化.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如果真的爱灵魂，会得出这样的结论. 그들을 치유해 줘야 되겠다. 要治愈他们. 이런 결론이 나올 겁니다. 对的, 그렇다면 여러분의 학업이 치유. 여러분의 산업이 반드시 치유. 你们的产业必定会治愈. 이 힘이 나타나야 돼요. 应该显明这个力量. 아, 나는 내 인생이 우리 사장님을 만나면서 바뀌었다. 我的人生因为遇见了我们的老板，所以发生了变化. 그렇다면 성공한 겁니다. 那么你就是成功. 나는 목사님 만나서 복음을 깨닫고 살았습니다. 因为我遇见了牧师，所以能够明白福音，真的能活起来。 그 목사는 성공한 겁니다. 这位牧师是真正的成功，对吧？ 나는 우연히 우리 권사님 만나서 복음을 깨닫고
내 새 삶을 살게 됐어요. 我偶然遇到了我们的劝师，明白了福音，过了崭新的人生。 성공한 권사님. 这是成功的劝师。 꼭 여러분 이번 WRC는 이 축복 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새 힘을 얻게 해 주옵시며 렘넌트들이 눈을 뜨게 해 주옵시며 전 세계가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면서 금토일 시대에 새 뜰을 준비하며 237 5총 종족 살릴 핵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While singing hymn 288,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we will give our core offerings, prepare for the three courtyards and the age of the three-day weekend to save the 237 nations and the 5,000 tribes.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은 자막으로 나오는 계좌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are participating online, you can give your offering to the account shown on the screen.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만 빌어서 받는다니 이 세상에서 우리 지도 목사이신 신봉중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축도하심으로 핵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Reverend Shin Bong-jun, directing pastor of all the remnant conferences and trainings, will come forward to pray over their offering and close the core worship with a benediction. 하나님 감사합니다. Father God, we thank you. 이 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 복음의 언약 붙잡고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Holding on to the covenant of world evangelization and the evangelization of 200 nations and the 5,000 tribes, in faith we have given our offering today.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참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귀한 증거의 예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May you work upon us so that this offering will be an evidence to really save our nation and our world. 특별히 렘넌트 데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And especially we have the remnant day. 10년 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후대들을 완전한 복음으로 양육해 나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의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And work upon us at this conference with a time where we can look 10 hours, 10 years in advance and prepare our remnants for that time.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solved all of our life problems.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The inexpressible love of God our Father.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And the work of the Holy Spirit. 참된 전도자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와 Upon heads all disciples will go out with the true power of an evangelist disciple. 또 핵심에 참여한 모든 교회들을 위해 And about all the churches participating in the core message.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Be with now and always forever. 아멘. 우리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At this time, let's pray with one voice holding on to the word that we received. 하루 종일 24의 힘으로 25 응답 기다리게 하옵소서. Help us to always enjoy the power and the prayer of 24 hours to enjoy the answer of 25 hours. 영원의 작품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Help us to wait for the eternal masterpiece. 이렇게 3 집중, 3 세팅, 3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Help us to enjoy the three concentrations, the three settings, and the three answers. 영혼 사랑하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May we become the evangelists who love souls. 이 응답이 이번 27차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 모든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May this answer come upon all the remnants and all those who are participating in the 2024 WRC. 영원한 기업이 작품이 유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May this become our eternal inheritance, masterpiece and legacy.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Let's hold on to this word and really sincerely pray.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전도자의 힘이 이 시간 전국과 세계 모든 전도자들과 렘넌트들과 모든 중직자들과 70인 요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신 지금 이 시간 24 기도를 하루 종일 누릴 수 있도록 그 힘으로 그 전도자의 힘으로 25 응답을 기다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영원한 작품을 드리는 참된 기다림의 응답과 축복이 그 3집중과 3세팅과 3응답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 전국과 세계 모든 전도자들과 렘넌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현장에 예비된 자들과 갈급한 영혼들이 정말로 플랫폼과 파수망대 안전함과 축복을 누릴 우리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의 현장에 정말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정말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참된 전도자의 힘이 회복되어 주시도록 전도운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하나님 정말로 위하여 우리 모든 전도자들과 렘넌트들이 영원 사랑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번 24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 영원 사랑하는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축복된 정말로 응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로 그 응답의 현장에 정말 세계 렘넌트들이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유산을 남기며 정말 일어나며 정말 포럼하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주시는 정말 새 힘을 얻는 정말 모든 흑암 저지에서 결박되어지며 세계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와 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24년은 우리 렘넌트들과 전도자들과 우리 제자들에게 하나님 25와 영원의 응답을 영원하신 여호와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찬양드리겠습니다. Let's sing Eternal God. 곳곳의 현장으로 우리가 파송되어지며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축복드리겠습니다. As we are commissioned throughout all of our regions and fields as to praise the eternal God. 전도자의 힘을 가지고 힘있게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Let's praise by putting our hands together and raise up our voices as the evangelists that we are. 기쁨이나 슬픔 속에 있어도 언제나 through every joy and sadness. 기쁨이나 슬픔 속에 있어도 언제나 외로운 마음이 곧 속에
있어도 언제나 은박과 빛박 속에 있어도 언제나 영광과 능력 속에 있어도 언제나 행복과 질병 속에 나이 들어 혼자 있어도 시작과 죽음 앞에 모든 곳에 언제나 언제나 그 길을 영원히 영원히 보좌에서 이루시는 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하신분 Every joyous sadness. 언제나 언제나 그리를 영원히 영원히 보좌에서 이루시는 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하신분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마음대 나의 영원한 기억 나의 영원 나의 영원한 참음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유사 이터널리 파워 Eternally power. Come on.
주시옵소서 영원히 Let's give a glory of applause to God. Amen.